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입항. 드디어. 엄마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까르보나라. 전통 이탈리아 까르보나라, 크림마, 아스파라거스, 브로콜리, 뭐 모두 다 안 들어가 있는 진짜 이탈리아 까르보나라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.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. 아니 왜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르보나라에 되게 예민하거든. 아니 베이컨 쓰면 안 되고 완차레 써야 되고 파르메산 치즈 아니고 베코리노 치즈 어쩌고 저쩌고 진짜 예민한데 이거 카르보나라는 로마의 전통 음식이거든. 나 로마 사람 아니야. 그래서 우리 논네는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. 그래서 내가 온라인에서 검색했지. 400만 뷰 있는 이탈리아 셰프 지금 영상인데 거의 진짜 전통. 오케이, 그래서 그대로 할 건데 지난번에 파스타 만들어 드릴까요?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했으니까 파스타 만들어야지. 아유 괜찮아. 그래서 지금 할머니 집에 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제 할머니한테 전화했지. 아침에 고추 밭 작업하니까 아침에 뭐 도와달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 도와드리면 좋지. 도와드리려고 일찍 가고 있어. 자 일단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엄마랑 밥을 또 저기. 아니 점심 때 먹으면 되지. 나 금방 해. 아니 점심 때 많이 먹는데 할아버지 밭에 갔어요? 응. 아니 밥 먹고 응. 조금. 아니 쌀 있어. 아니 여기 이것만 나눠 먹어. 아니 뭘 아니야 조금만 하면 되지. 아니, 밥 하나 먹고. 뭐? 밥 하나 먹고. 아니 아니고 밥 조금 해. 아니 할아버지 너는 먹어. 밥을 먹어 이잖아. 아니 점심에 먹으면 되잖아. 아유 그때까지 앉았어. 어서 아유 조금 해서 앉아. 아니 나 이거 말해라도 뭐 얘도 줘. 너도 앉아서 먹어. 얘 한약 먹어서 못 먹어. 뭐? 한약 먹어서 한약. 바나나인데 뭐 여기 앉아서 먹어. 잔소리 말고. 나 왜 혼나는 거야? 니들 뭐 해준다 그랬지? 오늘 국수 스파게티. 그래서 밥을 넉넉히 해놓으려 그러다가. 아니 넉넉히 하지 마요. 그걸 먹으면 밥 먹겠다 할아버지들이? 아니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그게 답답하잖아. 복 구워서 먹고.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. 아니 아까는 천천히 가면 된다고 했다가 아 밥 먹으려고 그래. 다녀오겠습니다.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역시 먹어야 돼. 하나 둘 으치 으치 하나 둘 으치 야 역시 안 나가. 남자됐네. 네, 드디어 시작했구만. 댓글이는 얼마나 더 없어. 하나 안에 맞춰 몰라? 아 괜찮아요? 그냥 드세요 그냥. 나 소금 먼저 넣을까요? 아 그래. 그럼 간을 넣어야지. 오 완전 적은데? 너무 적자고? 어 조금 더 넣어야 될까? 하면 파 안 들어가. 네 안 들어가요. 그럼 아 후추 있나? 일단 베이컨 잘라야 돼요. 어 베이컨 자르고 일단 원래 베이컨 쓰는 거 아니고 완차레라는 거 쓰는데 한국에서 너무 비싸.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.
뭐 100g 5만원 그 정도야. 그래서 거기에 뭐? 엄청 비싸. 수입이야. 수입이라서. 그래서 셰프, 이탈리아 셰프님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비싼 거는 베이컨이래.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. 관찰에는 이 부분이야. 아니 굳이 왜 내 얼굴 만지면서 이, 이거는 이 부분이고. 근데 여기 원래 기름 많아야 되는데 기름 하나도 없네. 여기 고기 저기 고기에 기름 있어. 기름 좀 떼올까? 이거 이탈리아에서 먹이 참 이상한데 한국에서는 보통 카위로 잘 어떻게 하더라고. 칼 아니고 피자도 그렇고 그치? 빨리 해. 다음 이제 계란. 근데 빨간색만 빨간색 뭐라고 부르지? 노른자 아니야? 빨간색이 아니야? 노란색. 너 노란색 옷 입었잖아 지금. 우리 저게 진짜 오리지널 이탈리아 피클이랑 치즈가 왔어. 그래서 이거 넣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는 게 없네. 그럼 칼로 살살 갈아야 되나? 안 걸렸어. 이게 제일 빨라. 알았어. 그냥 이걸로 자르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조금 더도 상관없는. 알았어? 오케이 오케이. 해서 믹스하고 후추도 넣어야 돼. 아 이제 후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림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좀 넣어야 돼. 크림 만들어. 나의 맞아요. 첫 번째 카르보나라다. 서비합니까? 네. 다 됐어? 네. 이게 오지시야. 이게 진짜 이탈리아식. 이탈리아 고맛이. 이태리 세치를 써. 진짜 이태리 고맛이 이게. 이게 짜또 레트? 아, 햄 좋아하잖아, 밥을. 햄이나 더래? 한번 돼지고기네. 네, 돼지고기예요. 아, 잘 먹었다. 맛있다. 아, 괜찮아요? 알았어. 아, 또 사람들 이거에서 또 잡습니다 술을. 그 접시에다가 담아서 먹어. 그러려나? 나 먹어. 아, 저 갖다 먹어. 또 해도 돼. 또 나만 채 국수. 네, 국수 막 엄청 많아. 제일 괜찮아. 어때요? 그때 피자. 피자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맛있어요? 피자가 맛있어. 아니, 저기 피자 사다 줬잖아, 선주가. 이게 더 맛있지? 이거 좋아해요. 다행이다. 저거 남은 건데 템 나서 또 해야 돼요. 네, 그래요. 오버, 오버, 치즈. 치즈. 좋아하는 애들. 치즈를 많이 넣은 것 같긴 했어. 아 원래 넣은 거 조금 적은 거야? 좀 늦게 하실 거예요. 근데 그 원래 안 드시던 거여 가지고. 아 잘들 잡수는데 뭐 좋아하는 거? 아닌가? 니들도 하나 먹어봤어 이거? 네, 근데 나 리얼 카르보나라 먹어본 적이 없어. 아로마에서? 아 그래? 나도 이런 식으로 아, 카르보나라는 처음 먹어. 아 할머니 안 드셨구나. 할머니 언제 드셨어? 안 먹으면 어떡해. 근데 아니 고추가 또 있잖아 양념. 아 우리는 집에서 또 해먹으면 되지. 여기서 또 해먹어 언니들.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고. 면이 덜 삶아졌다. 그래? 너 많이 삶았다고 생각했는데? 약간 알덴텐가? 뼈가 되면서 원래 그렇게 먹는 거래. 아니야. 많이 익었어? 많이 익었는데. 아 그래도 한국 좀 단단해. 이거는 이탈리아 명이라 단단해. 한국 거는 바로 붙잖아. 이거 해먹는 맛있는데?
괜찮은데? 노란 거는 계란 노란다만 하는 거야. 그래도 여기다 밥 비벼 먹어. 내가 먹을게. 아우 딱딱하게 볶아졌어. 물을 채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더 맛있지. 물 넣으면 맛이 없잖아. 근데 나 늙어서 그런 게 딱딱하다. 한국식 스카페타인가요? 사람이 잘 잡네. 한국에서 보통 소스 남으면은 남은 건지 되면 보통 밥으로 하잖아. 이탈리아에서는 빵으로 하고 밥으로 스카페타는 것 같아. 맛있는데? 아 그래? 다행이다.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이거 낫는다니까. 그렇게 먹어도 그린 라면 끓여 먹어. 아니 라면도 너 그거 먹는다니까. 빠질 거 가지고 라면 먹으면 갈게요. 와 끝났어. 끝났다. 이게 분명 맛이 없을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거든. 왜? 아니 뭔가 재료 자체가 한국적인 맛이 그치. 없고 또 치즈가 일반적으로 맛있다. 알고 있는 그 모짜렐라 치즈나 그치 체다 치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실 줄 알았어.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 것까지 다 드시더라고. 오 그치. 한 번에 다 드셔버렸네. 그러니까 나 되게 걱정했어. 역시나 또 젓가락으로 마시게 돼. 아니 뭐 그거는 아예 그 집에서 아예 포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고 이것까지는 좀 이해해 줍시다 여러분. 네. 자, 다음에 뭐 해드릴까요? 댓글에서 써주세요.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면 그치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봐요.